이제 방학도 여름도 끝무렵. 또 이번 여름에는 뭘 했나. 휴가 한번 제대로 못 갔네. 아쉬움이 남는다. 책도 좀 읽고 생각도 정리하고 볼거리도 있어서 여행 다녀온 느낌도 드는 그런 곳에서 여름의 끝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에 한적하면서 이국적인 독특한 느낌의 사찰 와우정사에 다녀왔다. 입구의 연못 뒤로 눈에 띄는 커다란 불두가 인상적이다. 사찰에서의 나홀로 여행의 별미는 뭐니뭐니 해도 독서가 아닐까 싶다. 비록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동전 하나 던져두고 부처님께 수원도 빌어보고 평화통일을 기원하면서 히말라야, 북극, 베를린 장벽 등 세계 각국에서 가져온 조각돌들로 쌓았다는 독특한 형식의 탑들도 구경하고 남는 건 사진뿐이다. 센스 있게 셀카도 한 방. 이런 건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바라는 게 어찌나 많은지 돌탑에 나도 돌 하나 올려놓고 또 소원 하나 빌어본다. 기네스북에 올라있다는 인도네시아에서 들여온 통양나무로 만들어진 세계 최대의 목조화불. 안 보고 갈 순 없지. 누워있는 불상은 처음이라 색다른 느낌이었다. 널찍한 바위에서 시냇물 소리 들으며 생각도 정리하고 책도 읽으니 신선이 따로 없네.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함께하는 여행은 당연히 재미있다. 하지만 가끔은 홀로 여행을 떠나볼 필요도 있다. 사색의 필요성을 두 번 말해 무엇하랴.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고 답답해 발을 동동 구르는 당신. 떠나라! 와우정사로!